자, 그럼 이어서 키움증권 한지영 애널리스트 모시고 또 한번 거시적인 지표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 안 해도 네. 워낙 그 벨소리로 신고식을 크게 했기 아, 때문에 제가 어제 금방 처음에 벨 금방 끊기길래 이거 잘못 눌렀나 했는데, 아, 제가 그걸 한참 인자를 울렸어. 끼쳤습니다. 그래서 네. 아 배달 왔구나. 좋은 정보의 네. 배달이 왔구나. 자, 엔달러 급등, 뭐 NK 트레이드 네. 이런저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난장판이 지난주 말서부터 지금 그렇죠. 벌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금리 일본 은행의 부총재는 이제 금리 인상 자제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현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최근에 시장 하락을 보면은 아까 이 차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저희가 진짜 이거는 뭐 다시는 없을 그런 경험이긴 할 텐데 이거 그림 한번 보시면은 네. 네, 저희가 월요일 날에 시장이 요 전체 정말 창으로 한번 네, 보죠. 전체창이요? 아, 잠시 전체창이가 F11이나 F5? 잠시만요. 네. 예.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네네. 이거 한번 보시면 저희가 월요일 날에 엄청나게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때가 그 역대 5위 하락률인데 그 보시면 앞에 보시면은 9.11 테러, 닷컴버블, 금융위기 이때가 거의 10% 넘게 빠졌는데 이 당시 때랑 지금 오늘날 차이점은 그거 같아요. 이때는 왜 맞는지 알고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아직도 원인 규명이 정확히 안 되고 있죠. 맞아, 그럴 거라고 네.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 엔화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뭐 침체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명쾌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뭔가 실체 없는 두려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다가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반응한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했던 게 지난 월요일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들이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해서 뭐그 급락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엔화는 일단 이거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엔달러 환율의 지금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사실 저희 생각해 보시면은 일본 그 다른 연준이나 다른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고 반대로 BOJ 측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통화 정책 정상화, 그동안에 돈 많이 풀었던 거 정상화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거는 엔화 강세, 엔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게 맞고 엔캐리 트레이드도 청산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가 되는 거는 하락의 속도와 규모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됐다라는 게 최근 이제 엔달러 환율이 이제 그 엔캐리 청산이 증시 급락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BOJ 부총재가 반성문도 쓰신 것 같은데 뭐 금융시장 이렇게 상황이 혼란하면은 금리 인상 더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안 하겠다라고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그들도 정책 정상화는 나서겠는데 지난번에 7월 달에 그 금리 결정했을 때 대부분 다 10bp 금리 인상 하려고 했었는데 15bp 해버리니까 이거를 쇼크로 받아들였고 엔화가 급격히 강세. 이게 최근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촉발시켰던 원인 같은데 지금까지는 현상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냐? 저는 이런 최근 7월 달에 나타났던 지난 뭐 2, 3주간에 나타났던 급격한 엔달러 환율 급락, 약 하락, 그러니까 엔화 강세 나타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추정해 볼수 있는 게 이것도 한번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야, 근데 진짜 네. 7월 3일 날 162엔이었거든. 네네. 근데 딱저 7월 3일, 그럼 지금 딱한한 달? 네네. 한 달, 한 3, 40, 한 40일? 예, 네, 그 33, 40일? 한달 만에 뭐 거의 20원 이상 빠져버린, 20엔이 이게 빠져버렸으니까. 그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이거 주가 차트로 생각하면 이거 완전 폭락인데. 예, 네, 그쵸. 그래서 니케이가 그래서 하루에 그뭐 거의 50%, 아니 그 10%씩 폭락하고, 그러니까 10%씩 예. 네. 빠지고. 그 이거 왼쪽 보셔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엔캐리 지수 같은 경우가 그냥 엔화 빌려가지고 달러 투자했을 때 순수 수익인데 그동안에는 엔캐리로 많은 분들이 달달하게 이제 수익을 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급락한 것도 결국엔 엔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니까 일본 금리도 올라가고 그거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부터 순서대로 이제 청산을 하면서 그 나스닥 급락, 증시 급락을 유발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더는 그렇게 급격하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오른쪽 그림에 이제 엔화에 대한 그 투기적 그 포지션인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NR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 이거예요. NK대 트레이드는 우리가 정확히 그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뭐 외신에서는 뭐 10조 달러다, 어떤 데서는 20조 달러다, 뭐 5조 달러다 이런 식으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그 편차가 너무 큰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베이스로 그거를 기점으로 NK대가 지금까지 얼마나 청산됐는지 이거를 추정하는 데에는 오히려 더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NK대 트레이드 청산을 유발했던 그 본질적인 원인이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우리가 NK대 앞으로 나오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나오겠다 혹은 많이 나오겠다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데 보시면 이게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엔화에 대한 투기자 포지션이 얼마나 감소했던 건데 감소했냐라는 보는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엔화 약세 베팅을 급격히 걷어들였다. 다시 말해 엔화 강세를 예상하고 포지션을 빨리 청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올라가는 속도랑 규모를 보면은 역대급으로 빨리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만큼 그 지난 한 주 동안에 엔화에 대해서 다들 강세가 되니까 우리 빨리 탈출하자라는 수요가 굉장히 거셌다라는 건데 아마 이거 같은 경우도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발표가 될 건데 이 규모는 다시 좀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또 BOJ 그 부총재 역시도 사태 진화성 발언들 하고 또 이번에 그 증시 급락에 대해서 일본 내 정치권에서도 워낙 좀 비난의 화살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만큼 그들 같은 경우도 이전 만치는 매파적으로 정책 정상하지 않을 거다. 이거를 향후 엔달러 환율에 투영을 해보면은 강세 엔달러 환율 하락 엔화 강세가 되긴 되겠지만 속도 같은 경우는 좀 정상화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일본 네, 계신 몇몇 분들이 몇 달 전에 출연하셨을 때 그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일본 증시가 계속 네. 급상승을 하고 있었을 네. 때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들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를 개인들이 받으면서 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좀 걱정이 된다. 대부분 증시가 다 비슷한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네. 사실이라면 그렇지 얼마나 개인들의 불만이 네. 엄청나게 컸겠어요. 지금 최근에. 실제로 그 이게 저도 이제 블룸버그나 데이터베이스 많이 찾아보는데 일본 일반인들이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를 정확히 그걸 추적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니온 게이저 신문에 2주 전에 나온 기사 중 하나가 일본에서 제일 많이 한 주식 순매수 한 게 나스닥이더라고요. 미국 테크주들. 그러니까 최근에 NK를 청산되는 과정에서 나스닥도 같이 급락을 하고 우리나라도 급락을 했던 것도 NK를 청산 영향도 어느 정도 여파를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결론적으로 이제는 좀 안정화될 것이다. 네. 뭐 횡보를 하든 조금씩 올라가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투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경제 지표들 발표를 네. 앞두고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전망이 어떤지 좀 봐주시죠. 그 당장에 이제 오늘 발표되는 그 주간 신규 수출업 수당 청구 건수 이거. 또 많이 이야기하셨을 텐데 이거 한번 저희가 이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 그 최근 시장의 급락을 유발했던 게 방금 말씀드린 NK대 청산, 그 미국의 침체 우려니까 이 유발했던 요인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거를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제 경제 역시도 침체와 관련돼서도 경제 지표를 보는 게 타당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은 월요일 날에 시장이 반등했을 때 우리나라 폭락하고 화요일 날 반등했을 때 반등의 배경이 그동안에 쳐다도 안 맞던 미국의 ISM 서비스 PMI 이거 잘 나왔다고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이러면서 우리가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작고 작은 것들도 소중하게 좀 느껴지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발표돼서 다들 그거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였던 지표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당장에는 지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 주에는 미국의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약간은 좀 메인 대장급 지표라고 하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미국의 지금 침체의 우려를 가중시켰던 게 결국에는 저희가 그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이게 뭐 3루를 터치시켰다. 이거 3루에 뭐 보통 이제 뭐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지표, 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 미국 침체인데 연준 금리 인하 빨리 못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큰일이다. 사단났다. 도망치자. 이 분위기였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제 것도 차트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그렇지 않다는 네. 뭐 이거는 많이 뭐 보셨을 텐데 3루라는 게
경기를 예측해주는 지표가 아니라 그냥 지금 경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워딩으로 좀 써드렸는데 얘네가 1950년대 이후 침체가 발생한 다음에 평균적으로 3개월 전이 아니라 3개월 후에 3회 법칙에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경기 선행지표, 예고지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꺼낸 게 저는 이게 그 오른쪽 그림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미국 고용시장의 가장 선행지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최근 살짝 꼬리 들고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거에 뭐 미국 리세션 들어갔을 때, 금융위기 들어갔을 때 이때의 레벨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거 가지고서 이게 신규 실업성 청구 가지고서 침체를 논하냐 안 하려면은 최소한 30만 건 이상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서 요즘에 이제 주가 폭락하는 거에 대한 그 메인 이야기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뭐 아래 공포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침체에 대한 공포, 내러티브 이거는 저는 다분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침에 나온 미국의 뉴스들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그 3% 나스닥 폭락했을 때 헤지 펀드들은 그때 19조? 네. 19조를 매수하고 폭풍 매수를 했다고. 그렇죠. 이거는 뭐 그들 입장에서는 침체가 아닌데 빠지는 거면 누군가에게는 되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뭐 별의별 음모론이 있더라고. 그 저 금리 인하를 좀 빨리 땡기기 위해서 압박하는. 네, 그렇죠. 시장 약간 연준이 협박하는 뭐 약간 작용단 느낌으로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긴급적으로 하면은 최근에 이야기 슬슬 나오는 게 9월 FOMC 전에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긴급 금리 인하 해버리면은 시장은 오히려 첫날에는 환호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짜 경기 침체다. 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떼써가지고 얘네가 금리 인하 시켜준 게 한 게 아니라 본인들도 봤을 때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준이 긴급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그 긴급금리 연준의 긴급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려면은 S&P나 나스닥이 YTD로 연초이후로 마이너스 전환해야지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불안과 의심이 터지기 시작한 게 사실 엔비디아가 꺾이면서 시작이 그쵸. 됐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제까지 시장을 끌고 왔던 주도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튀어나오고 원래 계속 있어 왔지. 근데 그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엔비디아는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걸로 봐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AI의 대장주이자 전 세계 대장 테마가 AI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엔비디아 꺾이면 AI 테마도 꺾이고 AI 사이클은 허상이었고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엔비디아 말고 다른 AI주들, 뭐 소프트웨어나 그다음 핸드셋 업체들,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 될 수 있겠죠. 이쪽 애들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도 한번 잠깐 볼 때 엔비디아는 꺾이더라도 다른 AI주들이 살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 주도 테마, 그 주도 업종으로서 지위를 충족시킨 요건 중에 핵심이 아직 훼손이 안 됐어요. 그 이거를 한번 잘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 뭐 그 여기 있는 그 위쪽 그림을 한번 위쪽 그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시대별로 이제 주도주를 차지했던 업종들의 시가총액 변화랑 아래는 이익의 변화입니다. 예. 가장 최근의 사례를 한번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다분히 주도주였잖아요. 근데 이게 딱 거의 이맘때쯤, 작년 이맘때쯤에 고점을 찍고서 내려가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올해 3분기 이후, 작년 3분기 이후부터는 반도체, 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가 이 주도주의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최근까지도 시장을 끌고 올라왔었는데 이 2차전지가 꺾였던 것도 결국에는 뭐 다른 이유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익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AI 포함해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요. M7 애들 뭐 실적 뭐 잘 안 나왔다 쇼크라고 막 해서 봐도 결국에는 기대치만 좀 뭐 충족 못 시켰을 뿐이지 이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은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도주로서 그 지위를 내려놓는 시기는 스토리랑 이익성장이라는 이 조합이 훼손될 때인데 내러티브죠. 내러티브랑 이익성장이 훼손될 때인데 지금 AI 쪽 보면은 그냥 스토리의 내러티브, 스토리, 내러티브의 노이즈가 꼈을 뿐 이들의 실적 성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I 그 테마 자체, AI 생태계 자체는 올해나 내년까지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AI 생태계 내에서 제2 국면, 페이즈 1, 페이즈 2가 이런 식으로 제2 국면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국면에서는 지금 최근처럼 엔비디아를 포함한 하드웨어 반도체 업체, 이제 2 국면으로 넘어가면 소프트웨어 업체, 이런 식으로 저는 그 AI 생태계 내에서도 색깔이 변한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결국 이 소프트웨어, 이가 이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나와야 이게 진짜 버블이 아니라 계속 이게 열풍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없죠. 네, 아직은 뭐 가시적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그 클라우드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알파벳, 메타 이쪽에서 이번에 실적 시즌 콘콜을 들어보면은 결국엔 그들 같은 경우도 이 사이클은 이제 초기 단계고 여기서 우리는 수요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할 거다라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같은 경우도 미래에는 그 수익이 낼 수 있다는 좀 신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AI 반도체 쪽들은 저도 이제 조금 잘 모르겠어요. 주가는 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복구는 할 것 같은데 올해 초처럼 이제 다시 이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AI라 AI 소프트웨어라는 이쪽에서의 또 열 그러니까 그 이어 버튼 버튼을 이어받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AI 열풍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럼 엔비디아에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이거와는 별개다. 그렇죠. 이게 뭐 사후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 좋은 기업인 건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들 이게 좋은 주식이냐, 살만한 주식이냐라고 하면 지금 살짝 퀘스천 받고 있고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싸야 좋은 주식이지. 그렇죠. 좋은 기업인데 싼 주식은 별로 잘 없고 좋은 기업인데 그래도 덜 비싼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죠. 네. 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8월 잭슨 홀 미팅.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좀 급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진짜 긴급 금리 인하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잭슨홀 미팅 이번에 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작년은 별로 안 중요했고 이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수익률을 계산해 온 게 있는데 그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그 지난 10년 동안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왼쪽 그냥 코스피 한번 볼게요. 코스피의 그 당일, 일주일 뒤, 한 달 뒤 등락률인데 대체로 보면은 여기까지만 잘라놓고 보면 잭슨홀 미팅은 시장에 좋으면 좋았지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그런데 이게 22년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연준이 한창 금리나 인상을 하던 시점에 많은 분들이 야 잭슨홀 때 파월 의장 이제 9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지 않을까? 금리 인상 중단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서 잭슨홀 임했는데 그때 파월 의장이 한 5분 정도도 안 됐죠. 짧게 나와서 물가 높으니까 난 금리 올릴 거예요. 끝하고 퇴장하니까 그때부터 시장은 나락가고 우리 증시도 거의 뭐 2천 깨지니 많이 하면서 10월 달까지 고생을 했었는데 그 당시 때 이 트라우마에 대한 것들이 저는 아직 해소돼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투자자들 하여금. 따라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적으로 될 거고 시장 달래기성 발언할 거라 기대하면서도 내심 22년도 때 그 뒤통수 맞았던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강한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8월 말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영향권 그 경계감들이 높아지면서 직전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막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시장 달래기성 발언할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 부합하는 발언들 우리가 9월 FOMC부터는 금리나 뭐 50BP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시장 불안을 잠재워주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우리가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 봐야 되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봐야 되냐 이제 애매하죠. 애매한데 그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FSD가 됐든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의미 있는 그 AI를 적용한 그 판매 이것을 테슬라가 지금 구도에서는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는 거기가 지금 제일 유력한 후보가 되죠. 1순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AI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은 시장 내에서 주도주로서 지위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은 그 다음 후보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이오 아니면 저는 자율주행 이쪽도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좀 그러한 측면에서 기인 합니다. 근데 그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그 아다스가 있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활용하는 테슬라처럼 테슬라
테슬라 쪽들이 지금 시점은 현실적으로는 좀 높지 않을까 확률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빌아이, 네. 모빌아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인텔에서 분산 이스라엘 네네. 기업. 이게 정말 그 총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가의 네. 흐름을 보면은 그쵸. 너무 아직은 빠져. 그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때가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 근데 그 그렇게 봤으면 이 아다스 시스템 자체는 좀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 큰 틀에서 네. 경쟁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사후적으로는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아직은 좀 네. 지켜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 그걸 보면서 저도 모빌아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계속 그 상장할 때서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상장 시점보다도 더 밀려 내려오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쪽 테마 자체를 잘 안 보다 보니까 다들 소외된 영향이 너무나도 크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지난번에서도 얘기하셨던 게 그 밸류에이션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주는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네. 거라고 본다면 작년에 그렇게 이 같은 길을 걸었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전체 2차... 섹터 흐름을. 그냥 우리나라 전체 섹터 흐름이요? 왜냐면 지금 뭐 그 글로벌리 뭐 모든 사업 미국 중심으로 사업 추진하던 네. 것들이 자꾸 중단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그냥 한번 뽑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시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한데 이익은 오히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었는데 이거 한번 보실게요. 네. 그 올해 코스피 이익 추정이 대략적으로 그겁니다. 270조 원 정도, 270조 원대 후반, 280조 원대 찍히는 것들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연초만 하더라도 250조 원이었는데 20조 원 더 번다라고 24년도에 그 추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340조 원을 번대요. 아, 반도체가? 아니, 반도체가 아니라 코스피 전체적으로. 아, 코스피 전체가? 네. 그런데 여기 이게 바로 이제 내년도에 증분액,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업종별로 얼마나 더 이익이 늘어나는지를 금액해보니까 역시나 반도체 쪽들에서 대부분 다 이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이 포착이 되죠. 하지만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시면은 아직까지 뭔가 그 시계 제로 상황, 위기가 뭔가 임박했던 거 불안 이런 때는 다들 미래의 영업이익 추정에 대해서 다들 잘 안 믿어요. 이거 만약에 너희들 다 이익 추정한 거 이 숫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침체가 없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익 추정을 해버린 건데 만약에 침체 오면은 뭐 반도체 33조 원 더 번다라고 잡았던 거 10조 원 까이고 다 얘네들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이러면 어쩔 건데 이러한 좀 질문들을 다분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실적의 가시성이 높은 것들, 뭐 미래의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불확실성들을 자처하더라도 실적의 가시성들이 높은 것들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바이오, 그리고 수주 많은 애들, 수주로 먹고 사는 애들, 기계, 조선, 방산 이쪽 애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지금 요즘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챙겨봐야 할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오주 얘기를 많이 하거든. 네. 그러다 보면은 쏠리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든 방송마다 모든 네, 전문가들마다 바이오 얘기하니까 이거 고점 신호환이냐. 예, 네, 그렇죠.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저도 해요. 저도 그래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요즘에 바이오를 이야기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최근에 폭락장에서 잘 버티고 그치. 그 주가 레벨 빨리 복귀한 업종. 그게 딱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게 주도주가 꺾인 다음에 그 후에 꺾이는 과정에서 시장 폭락할 때 잘 버티는 애들은 차기 주도주가 된다. 이게 약간 공식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이거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바이오 쪽에 계속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바이오주 그 많은 분들이 그 예전에 그 막 이 등락폭이 심했던 그거 중소형 그쵸. 바이오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예. 근데 지금의 그때의 바이오랑 지금 바이오 좀 다르지 않나요? 지금은 매출이 발생되는 네, 대형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 당시 때 바이오 투자할 때는 뭐 기대감으로도 안 했잖아요. 저희가 그냥 공기만 보고서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체가 생겨 있는 애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진짜 임상 1상 2상 요 얘기만 나와도 막 주가가 팍팍 튀고 그랬었어요.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임상 플레이는 요즘 다들 많이 안 하시네요. 그렇죠. 그것도 아마 바이오 섹터가 이전에 비해서는 한층 건전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도 최근 주도주로서의 그 차기 주도주라기 불리긴 아직 시기상조긴 하지만 당분간은 좀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업종으로 부각이 되는 것도 바로 지금 말씀드린 측면에서 기인하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시장 난이도가 참 높아졌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어떤 투자 전략으로 이 험난한 시기를 빠져나가야 됩니까? 지금은 저는 침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침체에 대한 공포는 과장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8월 그 지난 이번 주 월요일에 보고 왔던 2380레벨이 대략적으로 저는 저점 부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 저도 이 숫자를 보러 내려왔는지도 아까 그 앞에 부장님께서 이야기 주셨는데 그 PBR 0.8배대를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일시적으로 그게 갔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냥 금요일날 그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PBR이 0.8배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 월요일날 것까지 업데이트된 차트인데 지금 PBR이 0.9배가 깨진 것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이 하늘색 선 그렇게 흔하지 않은 사례인데 지금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우리가 뭔가 모르는 블랙스완급 위기 코로나 같은 경우는 딱 그거잖아요. 아니면은 금융위기 같은 거 이게 거의 침체성 위기인데 그때 이게 정말 블랙스완이나 침체가 찾아오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지수 하단을 가정해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PBR이 0.59배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 레벨로 한 사람이 1600포인트예요. 지금부터 거의 1000포인트 저희가 더 두들겨 맞아야 된다라는 건데 너무 저는 이거 극단적인 시나리오 같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가 우리가 0.81배까지 갔었는데 이때가 대략 2250포인트입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금융위기라는 것들은 결국엔 침체인데 저는 침체가 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2258도 락바텀이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그 대안으로 0.85배 레벨이 깨졌던 시기들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뭐 여기 대표적으로 2018년도 무역 분쟁 때나 아니면 2022년도 그 연준의 고강도 긴축하면서 금리 튀고 물가 올라가고 이런 시기 때가 0.85배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때 그 0.85배 레벨이 지금 주가 레벨로 보면 2370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장중에 보고 왔던 그 레벨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우리의 하단이 되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뭐 2500대까지 올라왔지만 여기 시점에서 저는 다운사이드 리스크 하방에 대한 유형보다는 상방에 올라갈 때 그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하죠. 그게 더 높아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두 차례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도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버티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격적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과대평가된 공포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한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할. 예, 분할해서 들어가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이제 현금을 과연 다들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이미 다 물려 있어서 그쵸.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 경험상 그러니까 증시가 급락장 뭐 이렇게 8% 하루에 폭락하는 게 아니라 급락장에서 대부분 다 급락 직전에는 주식 비중 100% 가지고 있다가 그 급락 그대로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살아남으신 분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구간에서 이제 매도하는 경우가 이제 네.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다. 근데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런 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렇게 폭락하면서 막 종목별로 몇십 프로씩 빠졌어. 네. 근데 지수가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도 종목이 안 올라와. 대표적으로 반도체죠. 반도체 네. 분야가. 저도 그랬고 그 삼성전자가 그날 거의 10% 가까이 빠졌을 때. 그렇지. 이틀 동안 15% 빠졌지. 네. 야 이거는 금융위기 때도 없었고 코로나 때도 없으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신 분들인데 지금 반등 나오는 거 보면은 제일 좀 취약하게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나 아니면은 지난 이틀 동안에 오늘 말고도 지난 뭐 2, 3일 동안에 위로 올라갈 때 세게 올라왔던 종목들에 계속 종목이나 업종을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주가 모멘텀 자체가 지금 달라진 색깔이 변하고 있는 이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간에 맞게 내가 리밸런싱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래도 지금 짜증나고 답답하고 지겨워도 그냥 버티면 역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시 회복이 되느냐. 네. 그 반도체는 완전히 저희가 다 비우고 갈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반도체 섹터 ETF 쪽으로 보시던가 아니면은 삼성전자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먹어주진 못하겠지만 향후 흔들릴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전 주식 내에서는 그냥 안전판 역할한다
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최근에 금락을 통해서 많이 빠졌던 금융이나 자동차 주들은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요즘에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 이거와 관련된 노이즈를 자처하더라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은 저는 여전히 그들이다. 은행, 증권, 자동차라고 보고 있고 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익의 피크아웃 논란들은 자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오히려 6월달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내려왔고 또 저희가 연말로 가면은 이 두 가지 환경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은도 금리 내릴 거고 네. 연준도 금리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가면은 배당주로서의 매력들도 오히려 더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진부한 이야기지만 찬바람 불 때 배당주라고 배당 플레이에 대한 수요들도 연말로 가서 계속 있을 거니까 지금 이렇게 빠진 장에서는 뭐 저는 금융주나 자동차주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이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아까 우리 뭐 PBR 0.8배 뭐 9배면은 뭐 싸다 이런 네. 얘기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전체 시장에 네. 대한 이야기인 거고 예를 들어서 IT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했을 때 IT 그 개별주의 평균 PER을 네. 한 몇 배 정도로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적정한 거로 기준이 그게 지금은 되게 조금 애매하죠. 근데 뭐 M7 같은 경우 같은 미국 뭐 애플이나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같은 경우 평균 PER이 보통 엔비디아가 거의 30배 중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왔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최근 시장에 흔들리게 했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주자 이 M7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계속 뭐 쏠림 현상 너무 심했다, 고평가다 이 우려들은 많이 해소한 구간이기 때문에 M7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정상화되면 정신 차릴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 뭐 IT 업체들도 어느 정도 주가 복원력들은 오늘 뭐 최근만큼 최근보다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우리 반도체 소부장이 됐다 아니면 반도체 네. 주들의 평균 PER을 보통 몇 배로 봤었죠? 지금의 요 이런 식으로 저도 숫자를 한번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제가 봤을 때 10배 10배 이상 되지 않았나? 이거는 저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숫자를 보고 왔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하긴 근데 우리가 보통 미국이 두 배라고 그랬으니까 그쵸. 저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 아. 그러면 지금 시장이 다르다면 한 15배 정도로 보면 되나? 맞죠. 네. 모르겠네. 하여튼 네. 하여튼 각자 여러 가지 방식대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결국은 좋은 주식인가는 얼만큼 적정한 가격, 밸류에이션이냐 그렇죠. 요걸 판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